한 주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호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더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홀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날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아바 아버지 보좌 앞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완전히 그 나병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나병 환자 10명,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무엇입니까? 가장 뭐 이렇게 살이 좀 변화가 되는 그 정도부터 완전히 죽어 나아가는 손가락이 떨어지는 그런 병까지 커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레위기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
너무나 슬픈 상황입니다. 일단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더러워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죽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잘려내어져 있는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의 그림이 되는 그런 나병 환자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과 10장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깨끗하게 된 그 사인으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게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를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네,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리고 완전한 그 모든 피의 풍습을 다 행하고 그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과 17장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5장에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썩어가는 몸을 가진 나병 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ull of leprosy.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십니다. 어저께 보았던 그런 내용처럼 나병 환자가 만지는 것은 다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깨끗하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질 때 그 더러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나병 환자 그 10명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모두 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치료해 주지 않고 일단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가는 길에 치료를 받았지요.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방인은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돌아온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감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순종을 했잖아요. 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시시한 제사장한테 갈 필요, 다른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의 영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살다가 손이 더러워졌을 때 주님께 더서 다시 나아가 손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 씻으러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의 피는 흘려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깨끗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죄를 지으며 주님한테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치료, 깨끗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둘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삶, 완전한 감사함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나의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이 깊어져 가며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병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영원한, 훨씬 더 흉악한 병인 이 죄에 대해서 그 해결, 그 깨끗함을 우리가 입었는데 영원토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부터 계속 연습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오늘의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오늘부터 더욱 감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흉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치료받지 못한다는 그런 나병보다 분명히 다른 해결이 없었던 이 죄로 인하여 주님을 영원히 떠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셔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바쳐주시고 우리의 깨끗함을 선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않고 매일마다 그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매일마다 더러워질 때 주님 앞에 그 더러움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체험하며 주님의 깨끗하다라는 그 선포를 듣고 더욱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